좋아요, 구독, 욕맨!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G90 자율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지금 켜놨고요. 보시다시피 자율운전 지금 동그라미 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선 유지 기능도 켜놨고요. 사각지대 알림도 켜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시야는 지금 앞에 정면을 보고 있고,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걸로 이렇게 잡고 시야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정해 놓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운전을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굉장히 맑죠. 저는 핸들을 지금 잡지 않고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안전해서 핸들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핸들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율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율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차선 같은 것도 잘 지금 가고 있고, 제가 차선도 확인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G90이고요. 네, 자율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 공항 가는, 네, 그쪽 길이고요.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자율운전 계속 하고, 지금 도로가 일자로 쭉 가는 도로라 차선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코너 도는 방향에서도 살짝 약간 차선의 끝부분, 그러니까 흰색 선이 앞에 있잖아요, 그걸 거의 끝까지 가까이 붙어서 갈 정도까지 갔기도 했는데, 어쨌든 넘거나 그런 건 없긴 했어요. 네, 어쨌든 현재 보시다시피 자율운전 계속 하고 있죠. 네, 2분이 넘게 지금, 네, 핸들 잡으라고 지금 띠딕띠딕 이렇게 뜨네요. 이런 식으로 자율운전이 나쁘지 않게 일자 도로에선 잘 된다 라고 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띠딕띠딕 이런 것만 없었으면